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기업은행 자기소개서를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항목을 보시면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해당 기업에 지원을 한 동기를 쓰는 건데,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서술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은행에 가보고 땡땡 계장님이 기업은행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따뜻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땡땡 계장님처럼 따뜻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기업은행에 지원했습니다라는 식의 서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은행이 원하는 방향의 서술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건 해당 기업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인데, 은행에 한번 가봤다, 그래서 따뜻한 직원 보고 지원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명확히 놓고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땡땡 계장님이 근무하는 그 영업점에 대한 지원 동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은행의 지원 동기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럼 땡땡 계장님이 그만두면 너도 그만둘 거니라는 질문을 속으로 평가자들이 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서술이나 나열하는 방식들, 내가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기업은행에 가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나열들 역시 주의하셔야 되는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작성을 하라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을 보면,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 두개 이상은 무엇이고, IBK 기업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게요. 앞에 있는 본인이 선택할 때 중요한 항목이 무엇이냐, 이 부분과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원 동기가 되는 거고, 앞에 부분은 본인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직업 선택을 할때뭘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니? 그리고 기업은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합하니? 그러니까 가치관과 지원 동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치관과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앞부분은 뒤에서 설명하고, 이 부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니까요. 자, 먼저 어떤 기업에, 그리고 특히 은행에서는 은행의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은행원이 되기 위한 지원 동기, 왜 은행원인지, 내가 왜 은행원이 되고 싶은지, 은행원에 지원하는 지원 동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 해당 은행에 지원했는지, 그 은행에 지원한 은행의 지원 동기를 묻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또 많아서 먼저 짚을 거다 짚어드리고 예를 들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또 해당 은행, 그러니까 해당 은행의 은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해당 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라면 당연히 해당 은행의 분석이 드러나야겠죠? 자, 먼저 지원 동기를 작성하실 때는 고객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업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시는데, 먼저 고객을 분석해 본다면, 많은 고객분들을 분석해 볼수 있겠지만, 기업은행이니까 중소기업 CEO들이 많이 거래하겠죠? 그럼 그들의 니즈는 어떨까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일반 개인 고객들에 비해서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더클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나 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세전 월급에서 세금 제하고 세후 월급을 통장으로 받게 되니까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기업 고객들은 세금, 경비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개인 고객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자산 관리 니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단 기업의 CEO는 개인이라는 자신 역시 하나의 고객군이고,
또 법인이라는 그 중소기업이라는 고객을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개인 카드도 하나 있고 삼성전자의 법인 카드도 하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CEO는 상대적으로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법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성장해 보고 싶은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기업은행이 적합하니까 기업은행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분석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동기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은행의 다양한 뭐 비이자 수익, 예대 마진, 저비용 수수료, 기타 등등. 비이자 이익이라면 또 펀드 수수료, 방카 수수료, 기타 등등. 이렇게 다 분석을 하다 보면 나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 구조를 한번 또 분석을 해 보시고요. 또 비대면 채널을 분석을 해 보세요. 특히 디지털 직군, IT 직군 분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해보셔야겠죠? 아주 꼭 디지털 직군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금융 영업 직군 역시도 지원 동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대면 채널을 분석해 보시면 또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서술해 놓은 것처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고령층과 같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특화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업은행의 경우 타인과 달리 앱 서비스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큰 글씨 뱅킹을 상대적으로 선제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내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보면서 하고 싶은 일이어서 기업은행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점이 찾아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계열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계열사를 분석하다 보면 또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 기업은행은 타행 대비 계열사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들 중에는 금융 지주체계 안에 있는 은행이 있고, 그렇지 않고 기업은행처럼 이제 독자적으로 지주체계가 아닌 은행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은 계열사들이 적다. 그래서 이 기업은행 지원 동기 편에서는 계열사 분석이 아니라 영업점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예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회사 선택의 기준 이야기를 하면, 저는 회사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회사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차원에서는 첫째, 블루오션 전략을 취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 회사 선택의 기준은 다시 추후에 이야기를 드리고, 자, 이런 회사 선택의 기준을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런 두 가지 기준에 있어서 기업은행은 부합합니다. 우선, 제가 지원한 시아공단 일대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업점은 적고 성장 가능성은 높은 중기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향후 타행의 고객을 빼앗는 치킨게임식의 영업이 아닌 신시장을 개척하는 영업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들은 주로 반도체 하청업체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기에 제가 향후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외환 분야에서 성장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업은행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영업점이 시아공단 일대에 있어서, 원래 도심에 있는 은행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면, 거래처를 탑뱅커라는 거래처가 신한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와요. 그래서 탑뱅커님, 이번에 기업은행으로 옮기시면 기업대출 사용하고 계신 거, 소상공인 대출 사용하고 계신 거 금리 추가로 더 신한은행에 비해서 0.5포인트는 인하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죠.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도심에서는. 그런데 이제 성장성이 높은 블루오션인 그런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신시장을 개척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적 금융.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게 될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그다음 둘째는 전문성이다. 그래서 그런 수출 기업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외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은데 시가공단 일대의 수출 기업들을 영업하면서 외환 관련 역량을 쌓아가고 싶다. 그래서 기업은행이 지원했다. 자, 이게 은행원의 지원 동기인가요? 기업 은행의 지원 동기인가요? 기업 은행의 지원 동기죠. 이렇게 해당 은행의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하셔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세는 2018년부터 직무 역량에 따른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에 따른 직무 역량에 따른 그 채용이 대세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2019년도 상반기로 오면서 굉장히 직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 너의 역량이 뭐냐? 이거 결국 다 경쟁력이 뭐냐? 역량이 뭐냐? 이거 결국은 다 직무와 관련된 역량. 역량이란 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게 역량이잖아요? 없는 건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된 내용을 직무 관련 경험 기술서에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 경쟁력 역량 항목, 그 다음 직무 경험 부분.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안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의 지원 동기 역시 그냥 단순하게 따뜻함. 이런 식으로 가서는 땡땡 계장님의 따뜻함을 보고 기업은행에서 나도 따뜻한 금융인이 되기 위해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면접까지 자소서를 통과하게 돼서 면접에 가게 되면 면접에서 발목이 잡힐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심하자. 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기업은행은 면접에 갔을 때 이제 작년의 경우에 상하반기 차이가 있었는데, 1차는 거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2차는 자기소개서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기소개서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차 면접에 갔을 때그 설문 항목을 줘요. 설문 항목을 주고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개인정보가 안 드러나게 다시 1차 면접에서 적게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차 면접에서는 자소서가 아닌 해당 설문 항목에 기초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 채용은 강화를 하면서도 면접 안에서 본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면서도 얻을 거는 얻는 방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말이 두서가 없어졌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소서가 1차 면접에서는 대부분 있었다, 2차 면접에서는 없었는데, 없으면 다른